네, 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놀리지 그래프의 임베딩 방법론 중 하나인 RGCN 방법론을 소개한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놀리지 그래프와 릴레이셔널 모델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연관된 사전 연구들 그리고 본 방법론의 핵심 내용과 실험 결과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본 논문이 2018년에 등장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놀리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리지 그래프를 쉽게 요약하면 이 놀리지 베이스 내의 정보들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놀리지 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디비피디아, 뭐 위키피디아 등의 지식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저장소를 의미하고 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저장소에 있는 정보들이 사실 완벽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족한 정보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구되어 온 분야가 바로 Statistical Relational Learning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 Subject, Relation, Object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Triplet 혹은 Triples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Knowledge Grap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ubject와 Object가 되는 것을 각각 Entity라고 하는데 이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가령 Person이라는 타입의 김도윤이라는 Entity와 University라는 타입의 고려대학교 엔티티는 교육의 객체와 장소를 나타내는 educated at이라는 릴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선 statistical relational learning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nk prediction입니다. 이는 두 노드 간 연결되어 있을 법한 엣지를 예측하는 과업으로 triplet 데이터를 입력하여 해당 데이터의 조합의 존재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ation prediction 혹은 부족한 그래프를 채운다 혹은 예측한다라는 의미로 graph completion 등으로 불리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entity classification입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으로 엔티티의 타입이나 카테고리 등을 예측하는 과업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프 임베딩 혹은 뭐 노드 임베딩 등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큰 축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Knowledge Graph 임베딩입니다. 이 릴레이셔널 모델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데이터는 앞서 보셨다시피 두 개의 객체와 둘을 연결하는 관계, 릴레이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순서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일컬어 릴레이셔널 모델링이라 하고 이를 통해 놀리지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을 놀리지 그래프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플 데이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릴레이션이 될 텐데요. 다른 엔티티들은 그래프 상에서 노드가 되며 이 노드 임베딩으로 쉽게 다룰 수 있지만 릴레이션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리지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엔티티 즉 노드의 집합, 두 번째 릴레이션의 타입의 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엔티티와 릴레이션으로 나타내는 엣지들의 집합이 됩니다. 놀리지 그래프 임베딩 연구는 또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방법론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텐서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RISC-R이라는 방법론을 시작으로 본 방법론에서 다루고 있는 디스트멀트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텐서 팩토라이제이션 류의 방법론들은 이 트리플렛 데이터, 트리플 데이터를 바로 텐서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엔티티 i와 엔티티 j가 릴레이션 k로 연결되어 있다면 1 아니면 0으로 표현되는 원소로 구성된 텐서가 바로 이 트리플 데이터의 기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텐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칼은 이제 텐서 팩토라이제이션 계열의 첫 방법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D차원의 벡터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R은 D/D차원의 매트릭스로 표현하여 해당 트리플 데이터의 순서성의 존재의 컨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엔티티의 벡터와 릴레이션 매트릭스의 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형성 가능한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가능한 점이 특징인데, 그렇다 보니 정말 큰이 놀리지 그래프를 나타내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루이스칼의 계산량 문제를 제적하고 해결하고자 한 방법론이 바로 이 디스트멀티입니다. 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D/D 차원이지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은 이 리스칼과 유사하지만 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대각 원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플 데이터에서 헤드와 테일, 즉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몇몇의 데이터의 경우는 기존 릴레이션의 역의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즉 시메트릭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이 디스멀트가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놀리지 그래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한 이를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논문의 방법론인 RGC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주어진 놀리지 그래프의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의 새로운 부분을 유추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마 이 놀리지 그래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RGCN은 바로 이 놀리지 그래프 임베딩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놀리지 그래프를 인코딩 해주는 인코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엔티티 클래시피케이션과 링크 프리딕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엔티티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이제 인코딩된 벡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듯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링크 프리딕션의 경우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활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통해서 RGCN을 인코더의 역할로, 그리고 디스트멀트를 디코더의 역할로 이용하여 트리플 데이터의 엣지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GCN은 기본적으로 이 GCN, Graph Convolutional Network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CN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우선은 모든 노드가 셀프 루프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이제 노드의 집합, 그리고 엣지의 집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Feature Matrix, Adjacency Matrix, 그다음에 Degree Matrix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GCN 레이어가 이제 이웃한 네이버들, 즉 원홉에 있는 위치한 네이버들의 정보들만을 됐을 때 수합하게 됐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정보들이 즉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는 것 같이 GCN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RGCN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부분인데요. 특정 릴레이션 타입으로 연결된 다른 엔티티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모든 릴레이션 타입에 대해서 확장시켜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이때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릴레이션 타입의 집합의 크기가 역수 혹은 집합의 크기의 역수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제 GCN처럼 모든 엔티티, 모든 노드에 셀프루프가 있다고 가정하여 자신의 정보도 함께 취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릴레이션의 타입과 그 방향성을 고려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셀프루프를 통해서 현재 레이어의 정보를 다음 레이어에 좀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수식에서 이제 각 레이어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가중치 매트릭스
역할의 이제 WR을 보셨을 텐데요. 이 WR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는데, 바로 베이시스 디컴포지션과 블록 다이아고널 디컴포지션입니다. 이두 가지는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셋의 특징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아고널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RL을 모든 원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이아고널한 위치에 저차원의 매트릭스들로 이제 구성함으로써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버피팅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RGCN을 이용해서 다음에 두세 태스크, Entity Classification과 Link Prediction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ntity Classification은 여느 Node Classification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러 RGCN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획득한 그 Hidden Representation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Softmax 레이어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Softmax에 입력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Link Prediction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오토인코더 구조를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코더인 RGCN을 통해서 각 엔티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인 DistMult를 이용해서 엣지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특별히 네거티브 샘플링을 함께 적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이 트리플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서브젝트나 오브젝트를 바꿔서 여러 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 로스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링크 프리딕션에서 자주 활용되는 매트릭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RR이라 불리는 Mean Reciprocal Rank입니다.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나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샘플에 대한 예측 결과들과 각 샘플의 실제 정답, 그리고 실제 정답이 예측 스코어상에서 몇 번째 순위에 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을 보시면 액션, 드라마, 코미디 이 순서대로 예측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한 실제 정답은 코미디라고 했을 때 코미디는 예측 결과 중에서 세 번째, 3순위에 위치합니다. 이럴 시에 해당 샘플의 리시프로컬 랭크는 3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샘플들에 대해서도 이 리시프로컬 랭크를 구하면 각각 2분의 1과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리시프로컬의 평균값이 바로 최종 스코어가 되고 따라서 이름이 Mean Reciprocal Rank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HZK입니다. 어쩌면 Top N Accuracy라는 지표와도 유사한데요. K계의 상위 예측 결과 중에서 실제 정답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K는 3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샘플의 경우 상위 3개의 예측 결과가 다음과 같이 액션, 드라마, 코미디일 때 실제 정답이 코미디라고 하면 이는 1의 값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샘플을 보시면 상위 3개의 예측 결과가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토르가 있을 때 실제 정답은 엑스맨이라면 이는 0의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각 샘플에 대한 스코어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HZK입니다. 그래서 HZ1은 결국 탑온 워큐러시와 동일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 Entity Classification과 Link Prediction 중에서 Entity Classification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활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데이터셋이 활용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Format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트리플렛 데이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노드로 표현되는 엔티티 그룹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필요에 따라서 특정 릴레이션은 제외한 상태에서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셋의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 설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학습 데이터셋의 20%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설정하였고, 그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RGCM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이때 힐은 레프레젠테이션의 뭐랄까요? 인베딩 사이즈는 16개, 즉 16개의 유닛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0.01로 갖는 아담이 옵티마이저로 활용되었고, 재미난 건 에폭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50회인데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고,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멀라이제이션 이 상수를 그냥 언급했던 바와 같이 릴레이션 타입에 속한 이 엔티티의 개수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AIFB와 AM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당시에 State of the Art 성능을 기록하였는데, 나머지 두 데이터셋, 무책과 BGS의 경우는 타 방법론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책 데이터셋은 분자 구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 BGS는 바위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이 hierarchical한 특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데이터셋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제 그래프상에서 특정 노드들의 디그리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노멀라이제이션 텀으로 활용한 이제 특정 릴레이션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의 개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점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 것이다 라는 저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데이터셋별로 이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조금 차별화를 한다면, 좀 다르게 설정한다면 오히려 좀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링크 프리딕션에 활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FE15K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 프리베이스의 일부라고 하고, WNAT는 단어 간의 렉시컬 관계를 나타내는 월드넷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방금 말씀드린 FE15K의 특정한 조치를 취한 데이터셋인데요. 바로 이 FE15K에서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트리플 데이터를 제거한 데이터셋입니다. 링크 프리딕션의 실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MRR과 HetSetK를 지표로 활용하였고, 특히 K는 1, 3, 11대의 이 HetSetK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텀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특정 릴레이션 타입 내에서 이웃 노드의 개수를 이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데이터셋마다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이 FB15K와 WN18에는 이제 베이시스 디컴포지션을 적용하였고, 이때 베이시스의 개수는 두 개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레이어와 그리고 그한개 레이어의 RGCM과 이때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즈 벡터의 사이즈를 200으로 설정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F15K의 237의 경우는 블록 디컴포지션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 차원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는 두 개의 RGCM 레이어를 활용하였고, 이때 이 블록 디멘션을 5x5x5의 사이즈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RGCN에 추가적으로 드롭아웃을 적용하였는데, 이 점은 조금 새로운 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코더에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스코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네가티브 샘플링도 함께 적용하였는데, 이때 네가티브 샘플의 개수는 1개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표를 보시면은 우선 RGCM 플러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RGCM 플러스는 RGCM과 이 디스트멀트 개별 모델을 앙상블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수식과 같이 말 그대로 저 스코어의 가중합을 구한 것이고, 이때의 이 가중치를 0.4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표는 이제 타 방법론의 결과를 그냥 해당 논문에서 명시된 값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RGCM과 RGCM 플러스 모두 이제 디스트멀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컴플렉스는 이제 디스트멀트의 어떤 시메트릭한 특징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이때 디코더로 컴플렉스를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링크 프리딕션의 메인 실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FP15K237을 활용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을 직접 재현해서 결과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맨 위에 상위에 있는 링크 피트의 경우는 이제 코드 획득을 못해서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GCM이 다른 타 방법론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 RGCN이 단일 디스트멀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은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릴레이셔널 모델링 혹은 널리지 그래프 임베딩의 한 방법론인 Relational Graph Convolutional Network, RGCN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RGCN은 GCN 모델로 릴레이셔널 모델링의 시도와 첫 연고라는 점에서 그 기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Basis Decomposition, 그다음에 Block Diagonal Decomposition을 활용하여 이제 Parameter Sharing 그리고 Sparsity Constraints를 해결한 점에서 또 기여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엔티티 클래시피케이션과 링크 프리딕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링크 프리딕션 수행함에 있어서 오토 인코더 구조를 활용해서 RGCN을 그때 인코더로 활용한 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디코더를 다른 릴레이셔널 모델링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더욱 성능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먼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더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GCN의 레이어의 개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뭐 가령 디멘션 사이즈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디컴포지션 방법을 하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방법으로 활용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태스크에 따라서 모델 구조 혹은 여기서 제시하는 RGCN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활용한 점도, 다르게 상이하게 설정한 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